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가장 또 중요한 또 기도의 또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꼭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새벽 기도의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고개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명을 정말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산업인으로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전문인으로서, 그리고 정말 전문적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전문적으로 우리 하는 일들을 세우는 참다운 전문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오늘 우리 발견하고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시간이 바뀌고
그리고 어떤 시간표가 오면은 어떤 분들은 빨리빨리 붙잡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빨리 안 붙잡아지기도 합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이 사명이 어떤 분은 빨리빨리 붙잡아지기도 하는데요. 원래 성격상 빨리 붙잡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격상 빨리 안 붙잡아지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보면서 저게 맞나 안 맞나 봐야 이렇게 그리고 믿어지고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안 변하는 그런 성격도 있거든요. 한편으로 또 빨리빨리 붙잡아지는 사람들 중에 하고 난 후에 그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 더 이상 진행이 또안 돼서 본인이 갈등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 사람의 성격 또 타입 따라 또 다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면은 그 사명이 영원하게 끝까지 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서서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237 치유 렘넌트 서밋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부와 현장에서 주는 여러 가지 사명들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5천 종족 그리고 참다운 그 후대를 살리는 모든 커밋 위원회 그 다음에 중직자 대역원 통해서 정말 세 가지 포럼팀, 미션팀, 포럼팀, 그 인생 포럼팀, 이런 전문팀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인도받지요. 왜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한번 생명을 걸면 끝까지 생명 거는 분들이니까 천천히 우리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의 체질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은 아닙니다만요. 빨리빨리 딱 붙잡고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같이 함께 연합해서 움직여야 되겠지요. 정말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움직이시고자 하는 변함없는 한번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붙잡고 기도해서 가장 정확한 본질을 찾는 오늘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정확한 것을 알면은 정확한 본질을 찾고 본질대로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생깁니다. 본질대로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축복이 정말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쉽게 말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폐를 끼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는 또 축복받고 축복하게 하고 길 열어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언약의 복이었죠. 그 근원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정말 참다운 그 영적인 복, 가장 파운데이션한 복, 가장 정말 능력의 복, 불가능적인 복,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저주하는 사람 속에서도 복이 발견되고 축복하는 사람 속에서도 복이 발견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에게는 본질적인 복 때문에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을 저주한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숨겨져 있고 우리 현장에 진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마귀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질적인 걸 찾아야겠습니다.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진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언약을 오늘 붙잡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미국 그 교회 우리 구입을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퍼를 넣는 교회가 세 교회인데요. 이세 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 합쳐 세 교회입니다. 같이 목사 저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인터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실제로 진짜 어느 교회에 좋아야 될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임을 가지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 계획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겠다면 확실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곳이 아니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37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렘넌트 썸의 운동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전문 일,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이 가지고 있는지 귀중한 본질을 오늘 꼭 찾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축복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안 되는 일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통해서 복을 받게 될그 진정한 복의 본질, 그 언약의 본질을 오늘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이 저주 재앙을 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함께 지금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땅까지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의 계획, 그거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의 미션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마다,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의 흐름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누려야 될지 보이게 됩니다. 임시적으로, 잠깐, 단기적으로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급한 일들을 해결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미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미션을 정말 발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션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다가오는 우리 237 제자들에게 전달해 줘야겠죠. 인턴십이 보입니다. 내가 전달해 줘야 될 나의 사명. 그것이 바로 인턴십이죠. 이것이 보입니다. 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메시지가 나옵니다. 컨텐츠가 나옵니다. 현장의 사람을 살릴 컨텐츠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포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명 발견하면, 이 언약 속에서 사명이 발견되면, 가장 근원적인 본질을 발견하면, 그 나의 진짜 진정한 미션, 여러 가지 단기적인 미션이 있습니다만, 임시적인 미션이 있습니다만, 진짜 해야 될 근원적인 미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달할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컨텐츠 말씀이, 내가 해야 될 메시지, 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포럼 있죠. 이걸 우리의 중직자 대학원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통해서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중직자 대학원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배 많이 드리고 또 피곤한 부분도 있으니까 힘드시겠죠. 그리고 그럼 불구하고 정말 말씀과 은혜 속에서 정말 훈련받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중직자다, 언약 붙잡고 서신을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진짜 감사밖에 진짜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아,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미션을 주시는구나. 저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거를 받을 인턴십 사람을 붙여주시겠구나. 그래서 저런 정말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저는 프랭크 같은 사람도 정말 기도 제목 넣었을 때, 아,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계획이구나. 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프랭크, 하나님께서 흑암세를 꺾으시고 분명히 전도의 문을 여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 치유의 역사로 파고들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턴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인생 포럼,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컨텐츠, 전도의 컨텐츠, 하나님 나라의 컨텐츠, 복음의 컨텐츠가 있게 되죠. 그이세 가지가 세계화의 흐름으로 쫙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진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모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미션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또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세계와 흐름을 나갈 응답을 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깊은 기도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이 모든 뇌에 있는 각인들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깊은 기도 정말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이 복음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안에서 깊이 잠겨있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그 시간을 지금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거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정체성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냥 보이는 직업이나 해야 될 일들 이거 보고 난 후에 아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거 있지만요 그거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받으면 아 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생각됩니다. 저주받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딱 오면은 나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면 때로는 아니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counter attack, counter reaction 이런 거 진짜 그냥 반응한 반박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이 아니고요. 가장 근원적인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나의 깊은 나의 근원적인 나 자신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요. 네피림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어떤 사람 수고한다고 했겠죠. 하지만 노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미션 속에 있는 깊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누릴 사람,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란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시대적인 계획이 있었지요. 방주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그 안에 있는 정체성, 희생제사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노아를 움직였습니다. 아브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도와주는 거 도움 받으면서 진짜 성공함을 길을 여는 그런 이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여는 전도자였고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런 정체성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오늘 이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주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딸,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복음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적 대사,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과 응답을 성취할 말씀을 지니고 입으로 말하는 선지자적인 영적 대사,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라며 사람을 살리 제사장의 영적 대사, 그리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고 진짜 새로운 응답으로 끌고 나오는 재앙시대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현장으로 끌고 나가는 왕의 영적 대사, 그 영적 본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이 발견됐지요.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나름대로 주십니다. 여러분을 중직자로. 나는 중직자다. 이 교회의 중직자다. 나는 이 교회의 사람이다. 현장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달할 것을 있는 사람이다. 이 사명이 발견되죠.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이 발견되면 여러분 이것을 전달할 일들이 이유가 있게 되지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 세계화의 흐름. 세계화의 흐름이 보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세계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 시대를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 힘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정말 더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축복에 반응합니다. 저주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축복과 저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장 깊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여 그리고 전달할 것을 발견해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을 준비하는 중직자고 그리고 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매일마다 정시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새벽 기도 빨리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같이 모여서 정말 기도할 만큼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으로 딱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온라인 편해서 아 좋다고 계속 기도가 되는데 계속 기도가 안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나를 매일마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이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현장을 그래야 진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셔도 우리가 성전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에서 요셉 통해서 옆에 나라 애굽까지 완전히 살릴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만큼의 눈이 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소돔 고모라 살리는 훈련 아브라함이 시키셨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때 다윗하고 아들 솔로몬만 보고 오더라고 한 거 아닙니다. 다윗 이후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성전 모든 자손들이 정말 누려야 될 성전 그 시스템을 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후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 말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실패했는 사람입니까? 성공했는 사람입니까? 후대들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분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윗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왜 성공했습니까? 다윗이 중요한 이 언약을 가지고 전달할 거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발견된 복음이 발견된 렘넌트 통해서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다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은 그 언약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그 사명을 전달받을 사람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되는 만큼 그대로 쫙 잘 연결된다.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진짜 응답, 복음이 가는 곳으로 일어나는 응답,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 보고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 완전히 끌리는데 그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 통해서 사실은 지금 모든 유대인들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절기 새롭게 만들고 시나고고 새롭게 만들고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유수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언약 꽉 붙잡으면서요. 포로가 아니라 포로 속에서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이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다시 또 유대인 재건 운동 시작했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렘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중직자,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 시대에 지금 누가 기치를 붙잡고 현장에서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다가올 교회를 놓고도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떤 잘 되는 교회, 잘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가 들어오는 교회, 이 렘넌트 통해서 지역을 살리게 만드는 교회를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산업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번성하게 만드셔야 되죠. 그런 산업이 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정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현장의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때로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반대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응답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현장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시스템, 중직자 시스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 통해서 정말 여러분 통해서 진짜 진정한 그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 세계화 흐름이 일어나는 미션이 발견되고, 그리고 인턴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고, 여러분 해야 될 필드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것 통해 전달한 내용이 발견되는 축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바꾸어서 정체성, 나 자신, 나의 사명, 하나님 나라, 내 현장에서,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 절대 제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시면서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언약의 안에서 있는 뜻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 삶 속에서 그 축복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이게 바로 사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그 인턴십이죠. 받는 절대 전도자의 정체성과 응답을 누르게 앞서서, 절대 전도자가 나 자신이고 또 이후에 일어날 응답입니다. 그 정체성과 응답을 누리게 앞서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가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절대 전도자의 정체성, 응답을 누리게 앞서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에 그 인터뷰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절대 전도의 절대 교회에게 응답이 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말 내 하는 일이, 프로페션이, 나의 전문이, 나의 산업이 쓰임받는 그런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산업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내가 절대 전도자가 되는 진정한 나의 정체성에 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발견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흑암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불신앙을 꺾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를 통해서 다가오는 절대 제자들이, 절대 전도자들이 우리 기도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언약을 발견하고 그 현장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진정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세임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성전까지 붙드시고 모든 위기, 모든 아픔까지 완전히 치유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